인간들은 뭐하고 싸웁니까? 잘 살고 못 살고 경제하고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우죠. 여러분 가난하고 싸우죠. 내가 가난을 이겼노라. 부자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병이 있어요. 병하고 싸워서 이겼노라. 그럼 병을 이기면 그럼 내가 나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내 양심하고 싸우는 거. 내 양심하고 싸워야 돼. 내가 길을 가다가 만 원짜리를 하나 발견했어. 이 좁은 동네에 만 원짜리를 누가 흘렸어요. 그럼 분명히 주인이 있겠죠. 근데 아무도 안 보니까 이거를 내가 살짝 주머니에 넣었어. 그 주머니에 넣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뭔가 좀 마음이 걸려. 남의 거 훔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그럼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양심하고 싸우는 거죠. 사람은 늘 싸워요. 이렇게 양심하고 싸우고 병하고 싸우고 가난하고 싸우고 싸워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상과 싸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싸우는 인생, 경쟁하는 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내일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용기가 안 생깁니까? 힘이 생기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단 말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인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단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겠다 이런 뜻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이겼다고 하실까요? 세상을 이겼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겼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눈앞에 보이는 창과 칼을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불안을 이겼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을, 죽음을 여러분 죽기 전에 어떻습니까? 두렵고. 공포가 오죠. 죽음은 두렵잖아요. 누구나 다 무서워요. 더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왜 그럴까?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했어요. 죽음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이겼다. 이게 세상을 이긴 겁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세상 거거든요. 천국은 영원, 세상은 죽음, 사망에서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영의 단어예요. 그러나 죽음, 세상,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은 육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죽으마 와라.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 더하기 뭐가 더해져야 하느냐 하면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카리타스라 말인데 믿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 주일에 와서 또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카리스를 받은 거예요. 아멘. 카리스. 아멘. 선물 받았어요. 아멘.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장로님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가 뭐냐면 바로 그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장로님만의 독특한 은혜, 장로님만의 그 독특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정 집사님 카리스마가 있어요? 정 집사만의 어떤 거? 카리스. 카리스. 권사님 카리스마가 있네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것 같아.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게 카리스마. 그 사람만의 것이에요. 누구도 그걸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돈은 훔쳐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카리스마는 못 훔쳐가요. 그건 하나님 거거든. 믿음 플러스 확신이 있으면 그게 승리한 겁니다.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렇게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이 정의로운 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justice, 정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때요? 정의. 나쁜 놈 물리치고 나쁜 놈 벌주고 그렇게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나쁜 놈을 용서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는 나쁜 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저 놈 저거 없애야 돼. 저 나쁜 놈.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게 뭐 세상하고 똑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고 뭐 하려고 새가 빠지게 교회 다니고 그래요. 전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로운 길, 그 정의로운 길이 뭐냐면은 바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신학을 오래 했다고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고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에 적어놨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으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 유식해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 왜? 전혀 다르거든요. 가치와 이치와 판단과 분별과 기준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각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한 길이다. 낙심을 이기는 것, 절망을 이기는 것,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 고독하지 않는 것. 내가 고독하다,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난다고 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긴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나는 친척도 없고 명절이 돼봐야 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실패한 인생. 왜 혼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는데 아멘, 실패할 아멘.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허무한 인생 이런 말 하죠.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허무를 이기신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참 살아보니까 인생 허무하네. 내가 이 나이 되어보니까 인생 참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사람 많아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다 헛됐다, 헛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간 제자들도 끝까지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허무함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은요, 예수가
허무함에 빠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저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네? 인생 참 허무하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가야바나 빌라도나 로마 국민들이 그 허무함을 예수에게 심어주려고 회중들에게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저거 봐라. 저 유대민족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저 메시아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느냐? 인생 허무하지? 그러니 누구를 믿으라? 로마 황제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루었.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월호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죽었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 어린 학생들이 다 죽었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저분이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허무함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도 내 편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비결이 하나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아멘. 누가 나한테 모질게 해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자,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셨죠?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하라고 그럽니까? 두 번만 하라고 합니까? 세 번? 아니요. 네 번? 아니요. 아니죠. 이런 분 용서하래.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나를 모질게 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설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바른 길을 갈 거야. 저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 영혼이 성결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나가서 재산 다 쓰고 돌아왔죠? 탕자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까? 용서하잖아요. 용서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거 힘들어요.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건이 있어요. 야, 네가 잘하면 내가 젖도 주고 밥도 주고 할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오셔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줬다? 부모님을 보내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의 대신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절망하고 실망하면 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그냥 이웃집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이고 저놈 원수. 그걸 사랑해라.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누구를?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도 다 해요. 그죠? 세상도 다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못하죠. 근데 우리 장로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어려봐. 어려우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운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못하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은 어디 있다? 이걸 알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뭘? 음식을 먹여라. 나도 없는데? 그래도 먹여라.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이겁니다. 나 목마르죠? 상대방도 목말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먹지 말고
상대방 원수를 먼저 주라는 거야. 어려봐. 어려운 게 뭘 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려봐. 어려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는 숯불을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 한번 올려놔봐. 어떻게 돼요 이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거 이상 없어요. 방법이 없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시더라. 아멘. 원수를 위하여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 했죠 밑에? 뭐 했죠? 사하여 용서를 해주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물... 어려봐. 아멘. 우리는 어려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사람들을 뭐하라고 합니까 지금? 용서하라. 지금 십자가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을 뒤로 꺾어요. 그리고 도망을 못 가게 무릎을 반대로 꺾어버려. 그 사형, 그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이 감당을 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목에 들고 내 팔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니까 자기들은 살 궁리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도망가자.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러죠? 아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흩어진 제자들이 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겼단 말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한 얘기예요. 죽어서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전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 그리고 십자가를 치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기 전에 이미 이겼다.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 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가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에 주목하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의사님 맞습니다. 얼굴이 우리가 볼 때 빛이 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얼굴에서 빛이 확 나옵니다. 눈이 부실 정도. 그게 얼굴이 진짜 하얗게 빛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영의 동물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영의 동물이라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동물이에요. 우리도 동물이잖아. 영적인 동물이라고. 우리 정진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말은 안 해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대부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나를 겉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나 싫어하는 것 같네? 느낌이 딱 옵니다. 영이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천사의 얼굴이 그런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얼굴이 진짜 화장을 해서 뭐 하얗게 빛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승리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 집사님 얘기 자주 하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우리 장로님 저번주 그랬죠. 소망. 교회는 소망이다. 그게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승리에서 오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확신이 생기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오른뺨을 쫙 때려도 왼쪽뺨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누가 주시는 평안? 인생을 세상을 승리한 믿음,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 속에 우리도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 엄청난 고난을 받기로 하시는 중에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그 신비한 말씀, 그 비밀한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여,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일에도 승리하고 큰 일에도 승리하고 아멘. 마지막 세상을 가는 길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승리에 취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